네, 뉴스 키워드 원전입니다. 우진 종목이고요. 임기 말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핵심하면 탈원전이었죠. 그런데 차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과 정반대입니다. 원전 최강국 건설인데 에너지 정책 전환을 예고한 데 있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원전 정책 기조 속에서 투자 모멘텀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이 원전에 대해서는 정책이 정반대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건설주나 지금 원전주 쪽에서 많은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우진이란 종목은 어떤 모멘텀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원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책적인 변화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원전 확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제어 시스템이나 경보 등을 제어 계측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더불어서 원전에 대한 해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에 대한 오염물질을 제거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예. 전 세계의 원전인 확대가 기조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개선세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원전의 정책 기대감으로 이 우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11일 지난주였죠. 14%까지도 조금 등락이 나왔고 꾸준한 좀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좀 조정이 있는 상황이고 윗꼬리까지 달렸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괜찮다고 보시나요? 네. 여전히 원전 관련주는 단기적인 테마도 괜찮겠지만 5년 만에 정책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확대를 하는 기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